2022년도 차박 캠핑카 1순위 카니발 황제 차박 6인승 전기장치 240A 인산철 배터리 40A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무시동 히터 에바스 패커 그리고 새로운 TV 하나 있는데 세림씨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내 전원장치를 켜시면 오케이 지금 커튼 하나에 등이 안 들어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스위치 하나 추가해드려서 이렇게 등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새로운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즉 밤새도록 캠핑 등을 켜도 이렇게 보조 배터리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전될 염려가 없는 팁. 자 오늘 영상에 담겠습니다. 가시죠. 와우. 역시 영하의 날씨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맑은 하늘과 맑은 공기.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출고 영상 담습니다. 2022년도에도 차박 캠핑카 1순위 전기장치만 510만원 주제로 영상 담을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은 동일합니다.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예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해달라고 설명했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겨울철에는 좀 잘 마르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양해해 주시고요.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데 본 차량 과연 차박 캠핑카 1순위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실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열어봅니다. 자 일렬 쪽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입니다. 요즘에 디젤 차량 가격 75만원 올랐죠. 그래서 2022년도에도 디젤보다 가솔린 차량으로 많이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디젤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선택했는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새들 브라운 컬러 나오지 않습니다.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까지 수용을 한다고 늘 설명을 했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이죠.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보조석 승차자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 자, 일렬 쪽에는 새들 브라운 컬러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목쿠션만 장착한 상태고요.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지 않아도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나름 쓸만합니다. 자, 핸들은 순정 핸들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바닥 쪽에는 늘 하는 거죠. 일렬과 트렁크 쪽에 이렇게 베이스로 엠보싱 장판 되어 있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일렬 쪽의 디자인은 늘 비슷합니다. 리무진 시트를 하느냐 안느냐 그리고 실내 색상의 변화를 위해서 크림 베이지 네이비 컬러 등 이렇게 풀 트리밍까지 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자 일렬 2열 동시에 비춰볼 건데요.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밟고 올라가면은 늘 설명하지만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자 오늘은 다크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새들 브라운과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모두 잘 어울리는데 선택은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 아주 간편합니다. 자 후석 쪽도 비춰보겠는데 오늘 영상 딱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지 말고 다른 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열과 통로성 모두 요트 바닥 깔려 있고요. 아트원에서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합니다. 미국 누티크사 정품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2열 역시도 순정 새들 브라운 시트에 목쿠션 장착을 했습니다. 목쿠션은 당연히 필수죠. 카니발의 목쿠션 없이는 사실은 불편합니다. 목쿠션도 종류가 많습니다. 사이즈별로 많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트원 50만 개 이상 판매한 목쿠션 한번 경험하면은 없이는 절대로 못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측면 쪽에 커튼 설명 이어집니다. 하대는 블랙, 원단은 베이지 선택했고요. 이렇게 햇빛이 강한데도 차단 효과 상당히 좋고요. 여름에는 열기, 겨울에는 한기 차단 효과도 좋습니다. 더불어 프라이버시 효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2022년도에도 늘 자랑을 하겠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사이에 이렇게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 센터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베이지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센터 쪽에는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정말 큰 자랑인데요. 여름철에, 겨울철에도 마찬가지, 상부에서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덕트 구조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늘 비교해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하이루프 디자인과 기능 모두 기아 순정과 비교 대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 쪽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1열, 2열 세들 브라운 순정 컬러, 요트 바닥, 사이드 스텝 쪽에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중요한 후석 쪽에 전기장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리 동네는 맑은 하늘에 이렇게 헬기가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유튜브 할 때 약간 헬기 소리 등이 섞이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석으로 갑니다. 자,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늘 비슷한 영상 올린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정말이지 제 영상 많이 보고 있습니다. 후석에 상부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보조 제동 등 디자인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아직 비닐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기아 신형 로고, 아래쪽에는 왼쪽에 카니발, 오른쪽에 글로벤 로고, 그리고 하부 쪽에 하나 비출 게 있는데, 하부 쪽에 왼쪽에 딱 보시면은 머플러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마도 많이 아실 겁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오픈을 해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042-825-77 로고,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상부 쪽부터 설명합니다. 상부 쪽에는 이렇게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처음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커튼의 장점인데요. 그동안에는 캠핑 등이 이렇게 실내 등과 연동을 해서 불이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캠핑을 하다 보면 밤새 실내 등을 켜놓으면 방전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이렇게 전원 장치, 잘 보이진 않지만 전원 장치를 한번 눌러주고 별도의 스위치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캠핑 등이 들어오는데 밤새도록 켜놔도 보조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전 염려가 없습니다. 물론 전원 장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실내 등을 켜면은 역시 실내 등과 연동이 된다는 것도, 지금 현재 시동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다. 즉, 시동을 켰을 때는 메인 배터리, 그리고 시동을 껐을 때는 이렇게 보조 배터리 전원 버튼을 이용하면은 밤새도록 실내 등 버튼을 켜도, 즉 캠핑 등 버튼을 켜도 방전이 되지 않는다. 약간의 업그레이드죠. 상하 작동하는 허니콤 블라인드 오픈 시에는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보다 개방감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늘 강조를 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의 트렁크 적재 공간 보고 있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를 해도 트렁크 공간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밀면 보다 더 넓은 적재 공간 확보할 수가 있고, 전기장치 설명 들어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 절체 기능이 있는 2000W 인버터와 디젤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되고, 각종 릴레이, 스위치 부품,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휴즈만 점검하면 됩니다. 자, 전기장치 이 정도로면 2박 동안 220V까지 모두 사용해도 충분한 전기 양입니다. 물론 전기 욕심내면 한두 곳도 없죠. 자, 이 정도로면 2박 어디서든지 즐길 수가 있는 차박 전기장치 보여드렸고, 다음은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해봐야 됩니다. 자, 레바를 들어 올리고 앞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고, 이 넓은 적재 공간은 캠핑 장비, 골프백 등을 충분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연해봐야죠. 전동 침대 시트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등판이 이렇게 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도 안 나고 잡소리 없어야 됩니다. 전동 침대 시트 등판 뒤로 버튼 손가락 하나면 쫙 내려옵니다. 자, 등판 내려오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시 방석 부분에 층이 지는 걸 없애줘야 되는데, 또 다른 버튼 눌러줍니다. 또 다른 버튼 눌러주면은 방석이 등판과 붙으면서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데, 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장치가 아트원의 특허,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자, 더불어 언더 서포트는 별도의 버튼을 이용해서 올려주는데, 현재 1열, 2열이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 서포트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언더 서포트를 펼치는 영상은 많이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옆에 버튼은 등판 버튼, 그리고 열선 버튼도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컵홀더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 1열, 2열이 승차 모드인 상태에서의 3열의 전동 침대 시트는 1560 정도가 나오고, 2열을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언더 서포트를 펼치면 1750, 그리고 양쪽에 쿠션을 헤드레스트를 연장을 하고 놓으면 최대 1850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즉 황제 차박의 기본인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평소에는 6명이 승차하고 주말에는 2명이 아주 편안한 취침을 할 수 있는 황제 차박 6인승 2022년도에도 인기는 상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자, 전기장치 시연해야 됩니다. 전기장치의 가장 꽃이죠.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온도 32도 세팅하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누르면 이제 켜지게 되겠죠. 그리고 옆에는 바로 온도 센서, 그리고 본 버튼은 테일게이트 버튼, 즉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앞으로 가서 조작을 하거나 키를 찾을 필요가 없는 테일게이트 버튼 되겠고,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캠핑 등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며, 앞쪽에 모니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의 열선과 시그 아울렛, USB 아울렛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장치 버튼이 되겠습니다. 240A 100% 충전된 상태, 그리고 220V 인입 장치, 출력은 양쪽에 이렇게 앞쪽에 있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더 비춰볼 건데, 반대쪽에는 220V 인버터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역시 12V 그리고 USB 아울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기장치 풀, 한겨울에도 동계 차박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전기장치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평소에 6명이 편안하게 성인까지 승차할 수 있고, 주말에는 이렇게 2명이 취침할 수 있는 황제 차박 6인승 모드의 또 다른 꽃이죠. 자, 상부쪽 비춰보면 상부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실시간 뉴스, 넷플릭스 등을 좋은 화질로 감상할 수가 있으며, 더불어 무시동 상태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도 시대에 맞는 하이리무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 을 통하면 이렇게 아트원 글로밴드 하이리무진의 다양한 실내 튜닝 모습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디젤 차량 금액이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로도 보답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더불어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출고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외부 특장 회사 아트원 글로밴드 하이리무진도 나름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영하의 날씨지만 나름 맑은 하늘, 좋은 공기를 얻을 수가 있어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2022년도 가장 인기 있을 황제 차박 6인승 플러스 전기장치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